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과가스 안전관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가스 안전관리법은 우리가 법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가스 안전관리법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보면 첫 번째에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죠. 그죠? 두 번째.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 보면, 과가스 종류, 그죠? 과가스 종류라고 하는 말하고, 그죠? 종류 및 범위, 종류 및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죠. 종류 및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종류 및 범위는, 여러분들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종류 및 범위는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처음에 보면 우리가 아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액영이다. 그죠? 액영이. 액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아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아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시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시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죠? 온도. 그죠?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보면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메가파스칼 이상, 온도는 상용 온도 또는 35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0.2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것도 우리가 상용 온도 35도시가 됩니다. 그죠? 35도시.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0파스칼 초과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온도가 15도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시영이다. 시아나수소,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마메탄, 액화산화에틸렌. 이것은 우리가 0파스칼 초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온도가 35도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한번더 중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어의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그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장소. 이 저장소라고 하면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가스를 담아서 우리가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저장소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저장 탱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장 탱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둘다 용기라든지 저장 탱크는 가스를 담는 그릇이기 되기 때문에, 그죠?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것, 이동이 가능한 것,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장 탱크는 우리가 콘크리트에 앙카를 박아서 우리가 이동할 수 없도록, 그죠?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은 가스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저장 탱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냉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냉동기. 이 냉동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가스 시설인 경우에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액화가스인 경우에 우리가 냉동기를 설치를 해서 그 내부의 온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뜨려야 액체 상태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
그죠?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를 우리가 냉동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특정설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정설비. 이 특정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자, 이것은 우리가 여간, 그죠? 여간에, 그죠? 여간 기자, 여간 기자가 기약을 받고 있다. 여간 기자 기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역화방지 밸브, 그죠? 그 다음에 안자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장치, 그죠? 안전밸브. 자, 그 다음에 기자라고 하면, 그죠? 기자라고 하면 긴급차단장치. 그래서 역화방지장치,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다음에 자자라고 하면 자동차, 그죠?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자,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동차용 가스 자동 주입기, 그죠? 주입기. 자동차용 가스 자동 주입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자자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화장치, 그 다음에 압자라고 하는 것은 압력 용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특정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정 설비에 대한 내용, 그죠? 특정 설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특정 설비를 우리가 외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그죠? 역안, 그죠? 역안에 기자, 그죠? 여간의 기자가 기약을 받고 있다. 그죠? 여간 기자 기약. 여간 기자 기약.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역자라고 하는 것은 역화 방지 장치. 안자라고 하는 것은 안전 밸브. 그 다음에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긴급 차단 장치. 그 다음에 자자라고 하면 자동차용 가스 자동 주입기. 자동차용 가스 자동 주입기. 그 다음에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화장치, 그 다음 압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 용기. 그래서 특정 설비는 여간 기자 기압이다. 여간 기자 기압이다. 여간 기자 기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네 번째로, 그죠? 네 번째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네 번째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가연성 가스. 여기에서 특정 설비, 요거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가연성 가스라고 하면 가스 종류가 여러 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가스 종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 핵심이 되는가?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폭발 하한값이, 그죠? 폭발 하한값이 10% 이상인 가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폭발 하함이 연소하는 가스로서, 그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니까 연소가 가능한 가스 로서, 그죠? 연소가 가능한 가스로서 폭발 하한값이 몇 프로 이상인 거? 폭발 하한값이 10% 이상인 거, 그죠? 이상인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두 번째에 대한 정의는요, 연소가 가능한 가스로서 폭발, 그죠? 폭발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연성 가스에 대한 정의가 연소가 가능한 가스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연소가 가능한 가스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용어의 정의에서 이 가연성 가스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에서 연소가 가능한 폭발 하한 값이 10% 이상이고,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독성 가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독성 가스. 이 독성 가스에 대한 개념은, 그죠? 독성 가스에 대한 개념은, 힌지 집단에게 14일 이내에, 독성 가스를 노출시켰을 때, 그죠? 노출시켰을 때, 힌지 집단의 50%가 치사하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독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뭡니까? 50%가 치사하는 농도. 그래서 독성 가스의 기준은, 독성 가스의 기준은 50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0ppm,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1000분의 5000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0ppm 이하인 가스, 그죠? 5000ppm 이하인 것, 그죠? 5000ppm 이하인 것, 이것을 우리가 독성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5000ppm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죠? 5000ppm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1000분의, 10의 6성, 100만이죠, 그죠? 10의 6성분의 5000, 그죠? 10의 6성분의 5000, 100만분의 5000을 우리가 5000ppm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에 대한 내용.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보면, 그죠? 세 번째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액화가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액화가스. 그렇죠? 여러분들 액화가스 들어보셨죠? 그죠? 액화가스. 이 액화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또는 압력을 주었을 때 쉽게 액체 상태로 되는 가스, 그죠?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액화가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압축가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축가스. 이 압축가스라고 하면 가압 또는 냉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액체 상태로 되지 않는 가스를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가스를 우리가 압축가스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장 설비가 나옵니다. 저장 설비. 그렇죠? 저장 설비가 나오는데 이 저장 설비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우리가 뭐 하는 설비,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 고압가스를 우리가 충전,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 이것을 우리가 저장 설비라고 이야기한다.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 이것을 우리가 저장 설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저장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 능력. 이와 같은 용어들은요, 우리가 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용어 자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될 것이다. 저장탱크는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탱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탱크를 우리가 저장탱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초저온 용기. 그죠? 초저온 용기. 초저온 용기. 초저온 저장 탱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초저온 저장 탱크.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요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저온 저장 탱크. 그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 설비에 의해서 냉각하는 등
저장탱크 내부의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용기, 이것을 우리가 초저온 저장탱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저온 저장탱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그죠? 초저온 저장탱크.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저온 저장탱크의 정의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에 의해서 냉각하는 등 저장탱크 내부의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용기, 이것을 우리가 초저온 저장탱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 그죠? 12번째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12번째 보면 초저온, 그리고 초저온 용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초저온 용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초저온 용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이 초저온 용기, 초저온 저장탱크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초저온 용기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각 설비에 의해서 냉각하는 등 용기 내의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자, 14번째 보면 13번째는 저온 용기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14번째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충전 용기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죠? 충전 용기. 충전 용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번째로 보면 잔가스 용기다. 그죠? 잔가스 용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충전 용기라고 하면 용기 속에 질량이나, 그죠? 압력이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 충전 질량이나 압력이, 그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충전 질량이나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충전 질량이나, 그죠? 충전 질량이나 충전 압력이, 그죠?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그죠?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 그죠?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우리가 충전 용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잔가스 용기라고 하면 충전 질량, 그죠? 충전 압력이, 그죠? 충전 질량, 충전 압력이 2분의 1 미만, 그죠? 2분의 1 미만, 2분의 1 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충전 용기에 대한 개념, 15번째 잔가스 용기에 대한 개념.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한번더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요와 같은 내용이, 요, 그죠? 요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나머지는 16번, 17번, 18번,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보면, 그죠? 19번째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감압설비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9번째. 그렇죠. 감압설비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감압설비다. 감압설비다라고 하면 고압가스 압력을 우리가 낮추는, 낮게 하는, 그죠? 그와 같은 설비를 우리가 감압설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대한 내용, 그죠? 우리가 처리설비다. 그죠? 처리설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처리설비. 처리설비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처리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처리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처리 능력이다. 그죠? 처리설비가 아니라, 처리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능력.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처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죠?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 그죠?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압축,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압축이라든지, 그죠? 압축이라든지, 그 다음 액화, 그죠?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죠? 일일, 그죠?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그죠? 가스의 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스의 양, 그죠? 가스의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처리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죠? 처리 능력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처리 능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을 의미하는데, 온도는 0도씨, 게이지 압력은 0파스칼, 그죠? 온도는 우리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온도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은 우리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압력은 0파스칼을 기준으로 합니다. 0파스칼. 그죠? 0파스칼의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온도는 0도씨, 압력은 0파스칼. 그래서 처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죠? 처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은 처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온도는 0도씨, 압력은 0파스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될 것이다. 그죠? 익혀두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생략을 하고 22번 방호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호벽. 자, 22번에 보면 방호벽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방호벽이다. 그러니까 방호할 수 있는 벽을 의미하는데, 높이는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그죠? 높이는 2m, 2m 이상, 두께는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높이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높이는 2m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께는, 그죠? 두께는 우리가 12cm, 12cm 이상, 12cm 이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철근 콘크리트, 그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와 동등 이상의 간, 이와 동등. 동등 이상의 동등 이상의 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높이 2m 이상, 두께가 12cm 이상, 철근 콘크리트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방호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호벽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방호벽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죠? 두께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높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방호벽, 높이 2m 이상, 두께가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 보면 우리가 용기라고, 용접 용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접 용기. 이 용접 용기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용접해 놓은 용기를 우리가 용접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판과 경판을 우리가 동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판을 만들어서 서로 용접해 놓은 용기를 우리가 용접 용기. 이 용접 용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목 용기다. 그죠? 계목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이연매. 그죠? 이연매 있는 용기다. 이연매 있는 용기. 이연매 있는 용기.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연매 없는 용기. 25번째로. 그죠? 이연매 없는 용기다. 그죠? 이연매 없는 용기.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연매 없는 용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계목 용기라고 부릅니다. 무계목 용기. 무계목 용기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계목 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그 무계목 용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다. 그죠? 26번에 접합.
또는 납부침, 납부침, 납부침 용기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 이것은 대체적으로 용량이 우리가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 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그러니까 접합하거나 납부침하여 만든 내 용접이, 그죠?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는 내 용접이, 내 용접이 1리터 이하인 1리터,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 그죠? 일회용 용기. 이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로서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우리가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째 충전설비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져 있고, 28번째 특수고압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고압가스. 이 특수고압가스라고 하면, 그죠? 특수고압가스라고 하면, 모디, 그죠? 포석에, 포석에, 모디, 포석에, 모디, 포석에, 모디, 포석에, 모디.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압가스 28번째로 특수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라고 하면, 그죠? 뭡니까? 포세게 모디, 그죠? 포세게 모디알, 그죠? 포석의 모디알. 이 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포스핀, 셀렌화 포스핀, 뭡니까? 포세게, 포세게, 그죠? 포세게. 포세게 모디알, 포세게, 포스핀, 셀레나 수소, 게르만, 그 다음에 모노실란, 디실란, 알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모노실란, 디브레인, 알진, 그죠? 디실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다. 디브레인, 디실란, 그죠? 알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다. 특수고압가스라고 하면 포세게 모디알, 포세게 모디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가스 법규, 과학가스 제조 허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과학가스 제조 허가.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과학가스 법규를 한번 볼까요? 그죠? 두 번째로 과학가스 법규. 과학가스 법규. 고압가스 법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압가스 제조 허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제조 허가, 고압가스 제조 허가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처리 능력하고, 그죠? 처리 능력하고 저장 능력, 처리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죠? 처리 능력에 따라 가지고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 대상.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고압가스 제조 허가는 특정 제조, 일반 제조, 그다음에 고압가스 충전, 그다음에 냉동 능력 20톤 이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고압가스 제조 허가에서 보면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 특정 제조, 그다음에 일반 제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과가스 충전, 그 다음에 냉동 능력 20톤 이상, 냉동 제조, 이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 그죠? 두 번째로 과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고압가스 특정 제조, 그다음 일반 제조, 그다음에 고압가스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냉동 제조 이렇게 특정 제조, 일반 제조, 고압가스 충전, 그다음에 냉동 제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특정 제조하고, 그죠? 특정 제조하고 일반 제조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고압가스 특정 제조의 허가 기준을 알게 되면 이 미만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제조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죠? 특정 제조, 고압가스 특정 제조. 네,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 대상. 특정 제조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죠? 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저장 능력입니다. 저장 능력.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장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죠? 저장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용어가 나오겠는가? 석유 정제 업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석유 정제업자에서 정자를 땄습니다. 석유 정제업자에서 정자를 땄고, 두 번째는 석유화학공업자, 그죠? 석유화학공업자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화자를 땄습니다. 화자. 그 다음에 비료, 그죠? 비료 생산업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비료 생산업자는 비자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공업자, 그죠? 철강공업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철자를 이렇게 땄습니다. 철자를. 자, 이렇게 우리가 석유 정제업자, 그죠? 석유화학업자, 그 다음 비료 생산업자, 그 다음에 철강업자, 저장 능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저장 능력은 전부 몇 톤이 되는가 하면 100톤입니다. 100톤. 자, 요거 우리가 100톤이 되는 것이고, 요것도 우리가 100톤이 되는 것이고, 요것도 우리가 100톤이 되는 것이고, 철강업자는 규정에 주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규정에 주어져 있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처리 능력별로 보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처리 능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요것은 우리가 만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10만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10만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상입니다. 이상. 여기에서 단위는 100톤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 여기에서는 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다. 그죠? 정화비철이다. 정화비철. 그죠? 정화비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100, 100, 100. 그 다음에 만, 10만, 10만. 그죠? 100, 100, 100. 만, 10만, 10만. 석유 특정 제조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특정 제조 허가 대상, 이거 외에 나머지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특정 제조라고 하는 용어, 그죠? 그 다음 일반 제조라고 하는 용어, 이와 같은 용어는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특정 제조를 외우면 이 외의 것은 우리가 일반 제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경 허가. 변경 신고, 변경 등록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조 등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외국 용기 등의 제조 등록. 이렇게 나와 있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값가스 운반자의 등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면 비성년, 그죠? 비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그죠? 그 다음에 3항하고 4항하고 그 다음에 5항하고 여러분께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공급자의 의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공급자의 의무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안전관리자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안전관리자가 선임 기한 내에 그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 주어야 되는가? 30일 이내입니다. 이 안전관리자는 우리가 과학가스 안전관리자, 그 다음 전기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전부 우리가 선해임 기간이라고 하면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안전관리자가 우리가 여행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쉴 기간에는 안전관리 대리자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도 매우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안전관리자의 종류, 그죠? 안전관리자의 종류, 요걸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안전관리자의 종류, 2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2항. 네, 안전관리자의 종류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안전관리자의 종류.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법 같은 경우에는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크게 나누었을 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안전관리, 안전관리 총괄자, 그죠? 안전관리 총괄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안전관리 부총괄자, 그죠? 부총괄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관리 책임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 네 번째 안전관리원, 그죠? 안전관리 안전관리원 이 같은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 안전관리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전관리 총괄자. 자,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종류, 그죠? 안전관리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몇번 읽어 보시면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 안전관리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우리가 금액, 그죠? 돈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도, 홍보하고, 그죠? 지도, 감독하고, 그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죠? 안전관리, 안전 유지를 하고, 제조 공정 관리, 의무 이행 가해, 작성 보존하고, 그죠? 위해 예방 조치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보면 중간 검사 및 완성 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시공 기록 등의 작성 보존, 시공 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완공 도면은 우리가 3년간 영구히 보존한다. 완공 도면은 영구히 보존한다. 우리가 일반 대학교라든지, 그죠?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시험을 우리가 5년간 시험지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이와 같은 교육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주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가스 시공 기록 등의 작성 보존은 시공 기록은 우리가 5년 동안 보존하고 완공 도면 같은 경우에는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13번째 특정 과학가스가 나옵니다. 특정 과학가스. 이 특정 과학가스라고 하면, 그죠? 특정 과학가스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사고 신고 대상, 자, 13번째 특정과학과서. 특정과학과서는 우리가 나누어 볼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고 대상, 그죠? 사고 대상. 첫 번째로 보면 사고 대상. 사고 대상 신고. 사고 대상 신고가스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가스가 있다. 여기에서 특정과학가스 종류 중에서 사고 대상 가스, 그죠? 사고 대상 신고 가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사고 대상 신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고 대상 신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산수화, 그죠? 산수화, 그 다음에 천암, 산수화 천암염, 그죠? 산수화 천암염 앞에, 그죠? 앞에 못이게, 그죠? 못이게.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산소, 수소, 아세틸렌, 천연가스, 암모니아, 그죠? 그다음에 염자라고 하는 것은 염화, 염소, 그죠? 염자라고 하는 것은 염소. 그다음에 압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진. 그다음에 못자라고 하는 것은 모노실란, 디실란, 게르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산수화 천암염 앞에 못 이게, 산수화 천암염 앞에 못 이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사고 신고 대상 가스, 요게 우리가 특정 과학가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가 도시가스, 뭡니까? 고압가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사업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